있는 거. 아, 이게 등번호 보이나요? 네네. 보이나요? 네네네네. 아, 어, 이거 돈 한번 전화도 돈돈돈돈돈돈 없다. 돈돈돈돈돈 아, 이거 돈 전화도 없다. 예, 여기 아. 보이나요? 야. 보이죠? 네.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양정아와 김승수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정아가 임신 2개월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의 현장은 물론이고 팬들까지 큰 환호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은 얼마 전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팬들과 언론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얼마 전, 이 커플은 올해 말에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20년 만에 절친 관계를 확인한 이 커플이 갑자기 관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아의 임신이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한 가장 큰 이유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아가 아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녀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억제하려 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승수는 우리는 완전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으며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이 커플의 새로운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두 사람이 행복하고 잘 어울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아는 이전에 파혼을 겪었기에 또 다른 결혼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승수에게 의지하며 그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단계를 계획하고 완료한 후 연말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팬들에게는 생활 속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정식으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팬들은 기뻐하며 끊임없이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정아님과 김승수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